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뭐 처음으로 다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합격하지 못해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름이 박용덕입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제도, 이 계략적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린트도 한 장 내드렸죠. 이게 출제 경향 분석표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는지 이런 걸 계략적인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는 2019년 10월 26일 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해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은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이미 벌써 발표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예비 이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내년 시험은 10월 26일 날 본다고요. 뭐 저는 강의를 지금 2010회 시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30회 시험인데 20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저도 그 자격증을 따고 10회 시험에 자격증을 따고 지금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지금 1회부터 30번 시험을 봤습니다. 29회지만 15회 추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은 30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 데이터가 30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만 다 분석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출제위원들에게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1회 시험에 6만 명이 선발됐습니다. 왜 1회 때 많이 뽑았냐면 과거에 이제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하던 분들 그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약 6만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너무 많이 뽑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이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2회 시험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 1999년도까지 2년에 3천 명씩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회 시험 때 1999년도 IMF 극복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약 만 명을 선발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9회 시험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어요. 그 2년에 3천 명 딱 뽑았는데 10회 때는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 만 명을 선발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거의 14,700명, 거의 15,000명 정도 선발이 됐습니다. 10회 때. 그래서 이제 10회 때부터 11회, 10회까지는 2년마다 받고 11회부터 이제 1년씩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0회부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10회 때 약 15,000명이었는데 지금 뭐 작년, 재작년에 22,000명, 23,000명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합격 인원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 합격률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똑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산업인력공단은 같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해마다 한 번씩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지금 합격 인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격 인원은 합격 인원은 지금 현재 그 29회까지 29회 빼고 28회까지 합격하신 분이 이미 40만 6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그렇죠. 뭐 그래서 동네에 보면 40만 명이 10분의 1은 아니고 100분의 1이죠. 5천만이니까 국민이 5천만이니까 한 100명 중에 거의 한 명 정도는 그것도 어린애들 빼고 나면 거의 뭐 한
50명 중에 한 명은 자격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40만 명이니까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래서 40만 6천 명이고 그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 공인회사는 지금 현재 역시 또 10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그래서 자격증 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개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소속 공인회사로 직원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까지 하면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 중개업 관련 일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한 사무소에 제가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세 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사장 한 명 있고 두 명이 공인회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은 중개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격증 따신 분 중에서 이제 사장 개업을 한 사람은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은 10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4명 중에 한 명이 개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작년에 33.1%였습니다. 아직 올해는 발표를 안 했죠. 작년, 재작년 모두 33% 합격률입니다. 똑같습니다. 합격률이. 합격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 수능을 보는데 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를 전공한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이도를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요. 또 그리고 그 작년에 어렵게 출제한 과목은 올해 쉽게 내고 올해 쉬운 과목은 또 내년에 어렵게 내고 해마다 조금씩 이런 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 인원은 거의 지금 응시 인원을 보면 그럼 얼마냐면 응시 인원은 서류 내기는 작년에 지금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 2018년도에 몇 명 서류를 냈냐면 34만 명 정도 서류를 냈어요. 근데 34만 명이지만 1차 따로 2차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1, 2차 결국 1차 2차 같이 보는 분은 두 명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시험 보는 사람이. 그 1, 2차 같이 보면 두 명으로 잡히니까 약 34만 명으로 되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약 7만 6천 명 정도 돼요. 7만 5천 명. 그래서 7만 명 중에서 2만 3천 명 합격하니까 약 33.1%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페이스 관리를 잘해야 돼.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무리해가지고 오버페이스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러면 빨리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그 계속 강의하는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1, 2월, 3, 4월 적어놨는데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시험 보는 날 모든 정력을 쏟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지금 물을 쏟아부어도 10월 달까지 안 가요.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신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수업만 들어야 돼. 11월 12월은 너무 예습 복습 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 할 게 있어요. 민법은 해야 돼. 민법. 민법은 용어가 한국말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우리 민법이 독일에서 들어와 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 가지고 독일을 번역하면서 일본식 한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법률행위, 통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만큼은 꼭 공부하려면 민법 하세요. 민법. 제 이번 달 다음 달은 민법은 예습 복습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공부하는 요령은 요즘은 뭐 인터넷 휴대폰 가지고 다 네이버 검색 가능하잖아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검색해서 뭐 법률행위나 이런 거 선의, 악의 이런 말 나오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우리 동네에 쓰는 말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선의라고 하면 우리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선의잖아요. 민법에서 선의는 모르는 게 선의입니다. 알면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처음 수업을 들으면 이게 외국말 듣는 외국말보다 더 어려워요. 외계어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법 다른 과목은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민법은 한국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본식 한자예요. 1958년도 민법이 제정돼 가지고 196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민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들어가는데 딱 바뀐 게 물론 있긴 있어요. 딱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주택이든 뭐 임대차 최장기 존속 기간이 옛날에 20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이제 30년도 가능해요. 임대차가. 그거 하나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것도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감옥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감옥을 하겠습니다만은 민법 한 감옥이 나머지 다섯 감옥 다 합한 것만큼 공부 분량이 된다고 그래요. 사법고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5, 6월까지는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5, 6월 될 때까지. 그 1차가 바탕이 돼 있어야 나중에 2차를 포기 안 한다고요. 중간에 2차 포기하는 분들이 3분의 2가 2차를 포기합니다. 서류 원서 접수는 34만 명이 접수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는 인원은 7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중간에 다 포기한다고. 왜 포기하냐면 1차 점수 모의고사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니까 2차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5, 6월 될 때까지 1차 위주로 하셔야 돼요. 특히 민법.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게 민법입니다. 민법은 다른 법은 그렇지 않은데 민법은 소위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민법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나오면 갑이 뭐 집을 팔았다 을한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기는 어렵죠.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또 물론 암기는 해야 됩니다. 뭐 전부 다 아마 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다 말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고 인간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 진리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면 뭘 믿어야 되냐. 오직 판단은 내가 해야 돼. 공부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뭐 필기를 하는 게 좋으냐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좋은 게 그게 맞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부 방법이. 그 뭐 책을 몇 번 읽으면 합격합니까? 100번 읽어도 합격 못할 수 있고 한 번만 읽어도 합격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는 그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좀 해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좀 해보십시오. 11월 12월은 민법 용어가 특히 앞에 있는 총칙 부분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학원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하면 80점 이상은 80% 이상은 다 합격합니다. 무조건.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학원 잘 안 나오고 포기하고 한 번 안 나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의 강의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들으니까 들을 거 없다 다 하는 거고 뭐 별 재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안 가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리듬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결심할 거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꾸준히 지각하지 않고 조퇴 결석하지 않고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한번 1년이라도 들어보고 후회 없이 만약에 불합격하더라도 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보통 보면 계속 무슨 일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낮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녁에라도 나와 들으면 되거든. 저녁에 똑같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녁은 6시 50분부터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낮에 못 들으면 저녁까지 두 분 다 못 들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나가면 됩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막 지금 자꾸 뭐 자료 다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해야 될 자료를 두 장, 4페이지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지금 다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료 받으면 또 이거 지금 다 암기해야 됩니까? 그 2차 과목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만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라고 하면 암기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말은 하는데 2차 과목은 숫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7일, 10일, 3년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예를 들면 2차 과목은 좀 암기하는 과목이고 과목 이 1차는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각 공부하는 요령이 다릅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그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 태어나서 처음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미리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험 과목은 1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이. 1차가, 이게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는 31회는 2차만 보면 되죠? 올해 1차 합격하면. 예, 근데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1, 2차 같이 봐야 돼요, 다.
그래서 1차가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은 지금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로 1차만 합격하신 분이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는 발표는 안 났지만 2만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돼요. 1차만 합격하신 분이. 근데 총 합격인은 얼마라고 했어요? 2만 2, 3, 총 합격인은 만큼 1차 합격자가 나옵니다. 해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럼 결론은 뭐냐면 1차 합격하신 분들만 그러면 2차 합격하냐? 그게 아닙니다. 절반은 떨어집니다. 만 명 이상 불합격자가 나온다고요. 2차만 봐가지고. 그래서 1차만 공부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면 충분히 2차까지. 요즘은 통합 교과형 문제이기 때문에 2차 과목에 지금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에도 민법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 최소한 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1차와 민법과 관련된 과목이. 그래서 통합 교과형 요즘은 연계되어 있다고. 1차 2차가 공법 시험에 2차 공법 시험에도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공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2차만 합격해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절반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1, 2차 같이 보고 이런 분들이 해마다 있어요. 예, 만 명 정도가 불합격자가 나온다. 2차만 봐가지고. 그래서 2차 과목이 최소한 한 과목 이상 어렵게 나옵니다. 한 과목은 세 과목 중에서. 왜냐하면 절반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2차만 보는 분 중에서.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는 1, 2차를 같이 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5, 6월까지는 1차 위주로 특히 민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민법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11월 달은. 그 학계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1차 과목은 지금 첫 번째 민법이 있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민법은 다시 민법 총칙 아마 공부하셨죠? 한 시간 들었죠? 총칙이 있습니다. 103조 법률행위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뭐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행위 어렵죠? 이게 안 어려우면 이상해요. 이게 민법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총칙. 모든 과목이 다 앞에가 어려워요. 첫 시간이. 그 뒤로 가면 오히려 이게 관념적이니까 어려워요. 총칙이라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계약법, 물권법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매매는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쉬워요. 뒷부분이. 민법도 뒤에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 총칙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물권편이라고, 물권편인데 편의상 물권법이라고 부르면 물권법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편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시험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오는데 민사특별법이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에 임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에 대해서 특별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민법 임대차와 달리 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고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쉬워요. 6문제 정도 출제돼 맨 뒤에 있어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앞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 쉬운 부분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가 워낙 어려우니까 앞에만 맨날 잡고 있다가.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일단 진도는 나가야 돼. 계속 앞에만 몇 페이지만 한 10페이지도 못 보고 맨날 보다가 뒤에는 하나도 안 보고. 특히 그런 분들 많아요. 공법 같은 경우. 공법도 농지법 맨 뒤에가 쉬운데. 지금 이게 물권법이 뭔지 계약 뭔지 몰라도 이런 거 이제 물권법 모르면 물권이라는 게 뭔지 물권 채권 이런 건 이제 민법 시험에 잘 나와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 제가 지금 이걸 다 저도 잘 모르고 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제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우리 시험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과목으로는 여섯 과목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다섯 과목이죠. 그래서 세법하고 공시법을
격주로 하잖아요. 그 두 개 합해서 40문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학계론 이거 하나만 부동산 경제학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쉬워요. 이게 부동산 학계론이 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민법하고 학계론 두 과목을 다 잘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법적인 사고력, 리갈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또 법은 잘하는데 학계론이 약하고요. 또 학계론 잘하는 분들은 또 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 학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1차입니다. 이 두 과목. 감정평가까지 해서 40문제 출제되고요. 부동산 학계론은 계산하는 문제도 6문제에서 최대 한 1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학계론에. 뭐 예를 들면 미래 가치라든지 뭐 지금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치하고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뭐 실제 시험에 가서는 거의 계산기 가지고 풀지, 계산기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 계산기 가지고 풀고 있으면 거의 다 떨어져요.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 안배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해요. 그 계산하는 문제는 보통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막판에 시험장에 가서는. 다른 거 다 풀고 시간 있으면 계산하는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저도 자격증 땄는데 계산하는 계산이 좀 약해요. 저도. 그래도 학계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더라고요. 예, 계산하는 게 약해도. 자, 그래서 이게 1차 과목이고요. 그 1차가 중요하다. 특히 11월, 12월은 1차 위주로 하시고요. 특히 6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은 빠지지 말고 듣고 조금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예습 복습. 아마 선생님들이 보면 대부분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복습보다는 예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저도 사실 말은 쉽게 예습 복습하라고 하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죠. 말은 쉽지만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그게 꾸준히 계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저는 예습을 오히려 권장하는데, 예습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책 보고 목차 제목만이라도 읽어봐요. 거기 나갈 거 대충 어디 나갈 건지 페이지라도 미리 펴놓는 거, 그게 예습이에요. 정확하게 뭐 다 미리 공부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시간이 많으면 좀 세부 목차까지 읽어보고, 시간이 없으면 큰 목차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 뭐 어디 진도 나갈 건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예습을 하기를 바라고, 예습을 뭐 1시간 2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일찍 오면, 5분이라도 일찍 오면 제목 목차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지나간 거, 지난주에 한 거 목차 한번 읽어보고, 제가 뭘 공부했는지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목차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목 책 보시고. 자,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까지가 1차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과락이 있으면 안 되죠. 과락. 과락이 40점, 40점은 과락 아닙니다. 40점 밑으로 받으면, 37.5점 받으면 과락이에요.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전과목 다 90점 넘어도 한 과목이라도 37.5점이 나오면 불합격이라고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 그러면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 최소한 16문제는 맞춰야 돼요. 다 찍어도 19문제 맞췄다고 했죠. 학계론 과락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거 잘 받, 다른 과목을 점수 잘 받았으면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계론 40점, 민법 80점 받았으면 합격이죠. 근데 학계론 37.5점, 민법 100점 받아도 불합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1년 동안만 그 과목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과목도 공부하고 싶더라고. 사람 미워하면 막 꼴도 보기 싫고 책도 보기 싫어요. 제가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 아니니까 미워하지 말고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는 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사람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진짜 책도 보기 싫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미운 과목이 있어도 과락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37.5점 나오면 40점은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오래 보다 보면, 몇 년씩 보다 보면 단점만 보여요. 사람이 항상 처음에 볼 때는 다 좋은데, 그래도 가급적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1년 동안만, 시험 볼 때까지만,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벌써 1년도 안 남았어요. 시험 볼 날이. 그래서 이 시험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합격해야 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1회 시험 이런 건 한 6개월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1회 때부터 8회 시험까지는 한자로 시험에 나왔어요. 한자. 근데 9회 때부터 이제 지금은 한자로 안 나옵니다. 한글로 나오고 좀 헷갈리는 거는 뜻이 애매한 것은 가로에 한, 가로 해가지고 한자를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과락은 나오지 않도록 그 뜬문은 또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나는 학교는 자신 없다. 목표를 40점 목표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 공법은 40점 목표로 하고 나머지 공개사법 80점 받겠다. 그건 안 돼요. 목표는 최소한 한 70점은 목표로 해 공부해야 한 50점 정도. 목표보다 항상 낫잖아요. 한 70점 공법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내가 어려운 과목이라도 70점은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50점 이상은 나오고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 이제 또 더 받으면 합격할 수 있겠죠. 어쨌든 1차가 관건입니다. 1차만 되면은 2차는 거의 예, 되니까 1차 과목을 열심히 예습 복습하시라. 2차 과목은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 2차는 1교시, 2교시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옛날에는 2차 세 과목을 한 번에 다 봤어요. 근데 작년부터 2차 중에서 이제 1교시, 2교시 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인권에 있는 진정이 들어가서 여자분이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2차 세 과목이면 120분이면 한 50분을 갔다가 150분이네. 150분이면 거의 3시간 가까이 되죠. 3시간 가까이 화장실 못 가게 하니까 인권 침해 당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갔다 오면 그냥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진정이 돼가지고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2차를 분리했습니다. 세 과목인데 1교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이 1교시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공시법 그리고 세법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2차 1교시, 2차 2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보다는 지금 시험이 옛날에는 거의 시험을 한 2시에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에? 4시에? 4시에 끝나죠? 4시 넘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시험을 한 15번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네? 4시 20분 예, 제가 옛날에 시험 한 15번 이상 봤는데 지금은 제가 자격증을 두 번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이미 제가 자꾸 국토부에 시험 자격증 땄는데 또 시험 봐도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국토부에서 예,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니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이제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Qnet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격합니까?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튕겨 나와요. 아예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제가 지금 직접 시험을 안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금 몰랐잖아요. 4시 20분에 마치네요. 그래서 굉장히 늦지만 그 대신에 1차 보고 나서 또 시간 많이 줍니다. 지금 시간 정신목으로 나가도 되고요. 정신목으로 안 나가고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자 2차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먼저 보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오늘 내드린 그 프린터 출제 경량 프린터를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지금 총칙 오늘 하게 될 맨 앞에 있는 총칙은 지금 9년 동안 시험 출제인데 거의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 14페이지, 7페이지가 우리 교과서 7페이지가 용어정이고 14페이지 중개대상물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 이 공인중개사 제도 보니까 거의 뭐 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뭐냐면 그 시험 예를 들면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런 거거든요. 공인중개사 제도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이런 거. 왜 안 나오냐면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다 알고 왔잖아요. 시험 과목이 뭔지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42페이지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약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자격증만 따가지고 바로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개업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 가면은 시도지사한테 받은 자격증도 걸어놓고 또 시군구에 등록을 한 등록증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록 절차가 두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따는 거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개업은 못해요. 그 등록을 하려면 등록 결격 사유가 있다고요. 시험 못 보는 결격 사유와 등록 개업 못하는 결격 사유가 달라요.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밖에 없어요. 시험 못 보는 거는. 근데 개업 못하는 거는 12가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돼요. 성년이 될 때까지, 19세 될 때까지. 그런 내용들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 다음에 우리 69페이지 중개업무 교과서 69페이지 중개업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거의 뭐 한 6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옛날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예, 책은 새 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다 폐지도 다르고 또 2차는 개정도 많이 됐고요. 꼭 그래서 공부하려는 자세는 책은 교재는 새 책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거 인터넷에 묻는 분 많아요. 옛날 책, 작년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냐. 뭐 그랬잖아요. 모든 건 다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본인이 그걸 잘만,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폐지 다 다르고 내용 바뀐데 그 찾아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시험은 거의 당락이 한두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한두 문제에 의해서. 그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합격하는 분들도 거의 55점 이상은 다 받아요. 합격하신 분들도 대부분 65점 밑으로 많이 합격을 해요. 그 한두 문제의 결정이 되는데 책을 가지고 옛날 책까지 공부하다가 한 문제 때릴 문에 떨어지면 1년 더 하려고 하면 기회비용이 1억 이상 손해입니다. 그래서 꼭 책은 새 책 가지고 공부하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예, 본인에게 있다고 했죠. 책임도 있고 개인마다 다 공부하는 성향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40페이지 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 140페이지에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인데 여기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의무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런 거 의무잖아요. 해라는 건 좌귀 의무, 하지 말라 부좌귀 의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좌귀, 좌귀 이런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면 안 되는 의무가 뭐가 있냐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거짓된 은행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하면 안 되는 의무도 있고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요. 어쨌든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184페이지 중개보수가 두 문제 나옵니다. 184페이지 교과서. 즉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있는 교육제도. 우리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또 개업하려면 교육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위탁, 포상금제도. 포상금제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파파라치 천국입니다.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각종 포상금제도 많잖아요. 쓰레기 몰래 벌리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증 빌려준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우리 교과서 221페이지 협회 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협회도 왜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냐면 내용은 많은데 지금 가장 안 중요한 게 우리 표로 보면 공인중개사 제도와 협회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고요.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를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가입, 이미 설립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격증을 땄을 때는 협회 의무 가입이었어요. 협회 의무 가입일 때는 회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회비 50만 원입니다. 저 돈 안 냈어요, 저는. 저도 중개업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개업해가지고 50만 원 내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 월부로 내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없다면 그럼 다음에 내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또 협회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세 개 설립해도 돼요. 그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그 각종 물론 자유라 그 군사 독재 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자유라 측면에서 모든 협회를 두 개, 세 개로 다 허용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딱 하나밖에 없는 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딱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협회는 두 개, 세 개 설립 가능해요. 그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도 지금 현재 두 개입니다. 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및 벌칙 196페이지 지도감독 및 벌칙에서 이번 시험에 올해 많이 나왔네요. 8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보통은 이게 한 두 개 합해서 5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되는데 이게 8문제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보면 암기하면 쉽고 암기 안 하면 어려워요. 이건 암기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사유,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해당되느냐. 이거는 암기 안 하면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다른 과목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판사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판사도 다 암기 못합니다. 판사들도 그 사법보좌관들이 다 있어요. 그 보고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연구관들이 다 있죠. 헌법연구관들이 79명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해서 보고를 올린다고 이렇게 하려면 기각하려면 이렇게 하고 인용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 판사도 다 암기 못하는데 우리는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암기하면 가장 쉽고요. 암기 안 하면 가장 어렵죠. 생각한다고 이게 뭐 1년 이하의 징역인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이게 생각이 난다고 이해한다고 되냐고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8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 중개실무는 특히 그 맨 마지막에 개별적 중개실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데서는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맨 뒷부분입니다. 항상 맨 뒤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맨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항상 뒤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앞에만 하고 뒤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계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프린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 올해도 가장 어려웠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공법 교과서에 다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있거든요. 공법하고 반대가 사법입니다. 사법. 사법은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개인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예, 그럼 공법은 지금 토지공법이 대부분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거,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법인데 우리 공법이 약 350개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법은 6개 법률만 시험에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출제가 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법이 각각 7문제씩 출제됩니다. 예? 7문제씩 나오죠. 건축법,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뭐 금페일이 60% 다 뭐 최고 중심상업적이라 최저 90%라고 해서 땅이 있으면 건폐율이 50%, 만약에 건폐율이 50%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100평이 있으면 50평밖에 못 짓는다 이 말이죠, 건물이? 평이라는 말 물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괜히 평이라고 썼는데 제곱미터, 미터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평이라고 쓰니까 저도 따라서 썼는데 시험에는 평이라는 말 안 나와요. 제곱미터라는 말 나온다고요. 우리는 건폐율 이렇게 건물을 다 못 짓고 빈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화재, 통풍 이런 것, 화재 예방, 통풍 이런 걸 위해서. 근데 특이한 건 저 베트남은 가보니까 건물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뭐 중국 이런 거 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베트남 헌법에 보니까 전 인민이 토지를 소유한다 돼 있어요. 전 인민이 소유하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관리는 국가가 한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 국가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받아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건물만 소유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는 건폐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다 지어서 붙여놨어요. 빈 땅이 없이. 그러면 불 나거나 만약에 지진 발생하면 베트남 같은 데는 완전히 전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건폐율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법에 의해서 내 맘대로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00층 이렇게 뭐 200층 막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있잖아요. 용적률은 부피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피도 너무 크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용도 지역 지구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여기에서 각각 6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이러면 40문제 맞는지 한번 볼래요? 14문제, 12문제, 24, 36, 어? 24, 38이죠? 맞죠? 40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공고문에 출제 비율이. 그 보통 수험생들은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고 중요한 줄 알고 이것만 거의 하고 있어요. 아마 공법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이 앞에를 한 달 이상 할 거예요. 요것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 실제 시험에 가서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 세 개 법이 가장 쉽고 이 세 개만 해도 과락은 면해요. 그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건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좀 단순히 암기하면 된다 하면 다른 과목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앞에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결론 어렵고 중요도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 중요도가. 왜냐하면 공부할 분량이 이게 다른 과목 다 합한 것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중요도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 12문제지만 그 특히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고득점 해야 된다. 농지법 이런 거는 거의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도록 출제돼요. 자, 이게 공법이고 그 다음에 공시 세법인데 공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시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법. 그래서 공시법은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때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뭐 근저당이 대출을 얼마 받은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등기법이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흔히 지적법이라고도 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 그런 건 지적법에서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이 공시법은 등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고요.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각각 12문제씩 출제돼요. 세법에서 12문제 나와요. 세법에서. 세법도 모든 세법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부동산 우리 중개와 관련된 세법만 나와요. 뭐 법인세 이런 거 안 나와요. 법인세 같은 거는. 그 뭐냐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팔면 내는 팔아가지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그 양도소득세가 거의 절반 정도 나와요. 여섯 문제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그런데 보유가세는 재산세는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유가세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좀 불합리해요 사실은. 10억짜리 제가 옛날에 한 8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재산세 100만 원 나오더라고. 100만 원. 근데 자동차 그랜저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랜저 뭐 해봐 6천만 원 나네요. 6억짜리보다 더 많이 낸다고 부동산.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 어긋나는 거는 담배 한 갑씩만 피면 10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 더 많이 내요. 담배는 거의 뭐 한 5천 원 하는 모양인데 그 세금이 한 4천만 원 되죠. 그럼 하루에 세금 3천 원씩 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얼마 내는지. 한 달이면 10만 원 더 내잖아요. 세금 담배 피면 1년이면 100만 원 더 내요. 담배 한 갑씩 피면 재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국가에 그만큼 공헌도가 높아요. 피지 마시라고요. 세금 내기 싫으면.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만 나온다. 지금 계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금 계략적으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11월 12월은 입문강이고요. 그 다음 1, 2월 기본 이론을 또 한 번 더 하고요. 3, 4월에도 다시 또 이 교과서로 중급 이론을 한 번 더 합니다. 5, 6월에는 이제 보통 요약집 가지고 스브노트 요약집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했던 걸 이제 또 압축해 가지고 요약집 가지고 5, 6월에는 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 동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형이라는 게 같을 동자 형태가 동형 모의고사 똑같다는 얘기.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최소한 4번 이상 봅니다. 9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이론 총정리도 하고요. 뭐 하루 만에 특강 같은 거 이론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백선 문제 100문제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은 제가 볼 때는 9월, 10월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거의 지쳐가지고 맨 마지막 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3명 중에 2명이 포기한다고 했죠. 이 9, 10월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왜 포기하냐면 모의고사 보고 나면 다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점수 당연히 안 나오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모의고사 보자마자 60점 넘게 나오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다음부터는 그 모의고사를 뭐 한 5월 이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보통 봅니다. 한 번 정도. 그 보더라도 점수 충격받고 자극이 돼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려고 생각해야지. 처음에 한 보면 뭐 17.5점. 저도 모의고사 보니까 저도 자격증 땄잖아요. 17.5점 나오더라고. 한 달 남았는데. 저도 공법 17.5점 받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9월 달에 모의고사 보니까 7문제 맞췄다고. 17.5점. 7문제 맞죠. 지금 기억도 나요. 7문제 맞췄어요. 그 충격받고, 그 왜냐면 계속 공부는 해왔고, 단지 이제 내용은 아는데도 대충 알기 때문에 대충 답만 다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저는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법조문 일일이 찾아보고 40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한 5시간, 6시간 이상 하루 종일 40문제 푸는데 일일이 법조문 어디 있는지 다 찾아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걸리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 100점 받았어요. 10회 시험에서. 17.5점인데. 그 17.5점이라고 나는 아, 포기해야 되겠다 해버렸으면 합격 못했겠죠. 그 여러분들은 일단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시험은 봐야 돼요.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혼자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3명 중에 2명이 9, 10월을 못 간다고. 그 전에 1차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 1차만 합격해도 내년에 또 1차만 합격하신 분 중에서 절반이 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말고 지금 가장 다짐해야 될 거는 수업은
일단 열심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